네, 100세 시대 제2의 인생을 활기차게 보내는 시니어분들을 위한 100세 톡톡. 안녕하세요, 이민소입니다. 오늘도 엄청난 분이 나와 계십니다. 어떤 분이신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한국시니어연구소 전기호 팀장이라고 합니다. 시니어연구소요? 네네. 거기서 어떤 일을 하시는 거예요? 스마일시니어라는 제가 유한 브랜드를 좀 운영을 하고 있고요. 창업자들을 위해서 네. 여러 창업 정보들을 제공하고 또 운영에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스마일시니어는 시니어분들을 웃게 만들어주는 그런 건가요? 네네. 저희는 이제 돌봄의 기준을 만들어가는 브랜드 스마일시니어고요. 제가 요양 서비스 전반을 이제 제공하고 있는데요. 뭐 여기 제가 요양 서비스에는 방문 요양 서비스, 네. 방문 목욕 서비스, 네. 방문 간호 서비스, 데이케어, 주야간 보호 서비스, 복지 용구 서비스까지 어르신들이 마음 편하게 집에 머물면서 살던 댁에서 일상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니어분들께서는 이렇게 요양 서비스 센터를 가는 것보다는 집에 계시는 걸 더 선호하는 편이신 것 같아요. 네네, 맞습니다. 요양원, 요양병원 들어가기 싫다. 뭐 이런 집이 더 좋으시니까. 네네, 맞아요. 총장 같이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있기 싫다. 약간 네. 이런 말씀하시는 어르신도 계셨고요. 근데 보통은 집에서 이렇게 많이 이용하시려고 원하시는 분들이 많은 맞아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또 공부를 해보니까 네네네. 최근에는 통합재가라는 게 있더라고요. 네네. 그게 정확히 어떤 거예요? 통합재가라는 말이 윤석열 정부 이제 출범하기 전에 120대 국정과제를 발표를 했잖아요. 네. 여기 45번에 보면은 통합재가라는 단어가 언급될 정도로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는 그 단어인데요. 왜 필요하냐라고 하면은 한 어르신이 필요한 서비스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호자나 어르신들이 이제 해당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이거를 한 기관에서 제공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정보 같은 것도 굉장히 긴밀하게 연계가 될 거고요. 네. 근데 그 말은 곧 보다 더 나은 서비스, 좋은 퀄리티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게 이제 통합재가라는 네. 그런 의미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방향에 발 맞춰서 네. 저희 이제 스마일시니어도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니어 시장이 커질 것이다라는 것은 사실 누구나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예측 가능한 이제 보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네. 정확하게 뭐 숫자가 뭐 어떻고 저렇고 몰라도 아 이쪽 시장이 괜찮을 거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될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사실 자격증만 있으면은 경력 상관없이 누구나 도전해 볼 수 있다는 점이 좀 주요하게 작용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적은 비용으로 창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참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초반에 혼자서도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말은 곧 고정 지출 비용이 적다라는 그쵸, 것이고 네. 그러면 실패에 대한 리스크가 굉장히 적다라는 말로도 이제 해석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마지막 이제 네 번째는 정년 없이 오랫동안 보람된 일을 할 수 있다라는 점이 좀 주요한 것 같습니다. 그게 포인트네요. 네네. 이걸 다르게 이제 보면은 요양 서비스는 한 어르신 더 나아가서 한 인생의 이 마지막 시간을 함께하는 그래서 이제 현장에서 굉장히 감동적인 그 이야기도 굉장히 많고요. 그런 좀 의미 있는 일을 좀 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그렇게 이제 어르신들에게 진심인 분들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은 분들 이분들이 빨리 준비하셔가지고 네. 이쪽 시장으로 들어오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럼 방에서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사무실이 굳이 없어도? 아, 네네 맞아요. 그 용도 이제 관련해서 좀 이게 말씀드리면은 네. 분리된 공간이 5평 이상만 네. 준비가 돼 있으면은 네. 사실 사업을 하시는데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네. 혹시 자격증도 필요한가요? 네. 사회복지사 자격증이고요. 뭐 급수 상관없이 오케이. 가능합니다. 네. 그러면 스마일시니어 브랜드하고 기존 제가 요양센터와 차별화된 어떤 사업이 있을까요? 사실 이제 이 제도가 시행이 된 게 2008년 7월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이 됐거든요. 지난 한 10여 년 동안의 그 운영의 방향성은 사실 규모화에 맞춰져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케이크 한 조각이 있는데 10명이 나눠 먹는 네. 네, 그런 시장이 되어버렸어요. 너무 많이 진입을 하다 보니까. 네, 맞습니다. 수요 대비 공급이 너무 많아졌고요.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의 운영 방향은 사실 이제 내실화를 다지는 그런 방향으로 이제 진행이 될 거고요. 저희 이제 스마일시니어는 이런 시장 상황의 문제를 파악하고 저희 브랜드가 이제 15년 정도 이제 됐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단연간에 저희 직영으로도 센터를 직접 이제 운영을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쌓인 노하우들, 네. 장기 요양 쪽의 전문가들. 좋은 내 맨파워를 이제 가지고 이제 FM대로 업무를 정확하게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그런 지원을 하는 역할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리하자면 저희는 이제 센터들에게 네. 이제 든든히 이제 믿는 구석이 되어드리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서비스를 네네네. 제공하는 파트너사가 60여 개 정도 된다고 들었거든요. 네네 맞습니다.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 계신가요? 첫 번째는 이제 창업 과정에서의 그 지원이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운영 과정에서의 이제 지원입니다. 네, 창업 과정에서는 이게 지자체의 기준에 이제 적합한 이제 지정 서류 작성이라든지 이런 컨설팅을 이제 제공을 하고요. 두 번째 운영 과정에서는 각종 이제 프로그램 솔루션부터 뭐 재무회계 서비스, 그리고 마케팅이나 각종 이제 교육 이런 지원 등을 이제 해드리고요. 네. 그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제공하는 업체는 저희가 유일합니다.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네. 대응이 빠를 수 있다라는 거고요. 공급자들의 이제 센터장님들의 그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프로그램이나 솔루션으로 반영해서 녹이는데 빠른 시간 내에 가능하다. 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의 그 솔루션 이 서비스는 지금 완성형이라고 말씀을 안 드립니다. 앞으로 더 나아갈 거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면 스마일 씬이요 창업 선배님이시잖아요. 아, 네. 네. 어떻게 창업을 하셨고 네. 창업할 때 요거는 조심해야 된다. 네. 조언 좀 한마디 해주시죠. 제가 유형 센터를 운영하려면은 지정 심사를 통과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그게 굉장히 점점 까다로워지고 있고 내가 하고 싶다라고 신청을 해도 신청 안 받는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담당이 시청, 구청, 군청에 이제 문의를 해가지고 이거 설치가 가능한지 이거 알아보시는 게 제일 이제 첫 번째고요. 그리고 이제 알맞은 기준에 뭐 사무 공간을 알아본다든지 뭐 요양보호사 구인을 한다든지 네. 서류를 작성한다든지 단계적으로 준비하시면 되고 이렇게 해서 다 준비를 해서 서류를 제출하면은 1, 2주 내에 현장으로 실사를 나오게 됩니다. 네. 그리고 그 후로 1, 2주 뒤에 지정 심사가 열려요. 근데 여기서 80점 이상으로 이제 득해야 장기 요양 기관으로 지정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팀장님, 네네. 혹시 이 제가 요양 서비스가 앞으로 어떻게 변할 거고 네네. 그에 따라서 변화된 계획이 예정된 게 있나요? 네, 이제 전 세계적으로 사실 AIP, 에이징 인 플레이스라고요. 네. 내가 지내던 곳에서 이제 마지막 노후를 보내자. 뭐 이런 의미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한 어르신이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 아까 통합재가도 말씀드렸는데 그 중심에는 이 통합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형 통합재가 센터로 이제 시장이 재편되면은 이게 비효율이 개선된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한 곳에 문의하면 되니까. 근데 그 비효율이 개선될 수 있는 거고 또 이제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센터 수가 아무래도 줄어들다 보니까 또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겠죠. 근데 이제 모두가 사실 대형 센터가 이제 될 수는 없을 거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르신들은 다양한 이제 서비스에 대한 니즈가 있을 테니까 안정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마련하는 이 방안이 되게 중요할 겁니다. 저희는 한 회사가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 그렇게 많은 리소스를 쏟아부어가면서 하는 이유가 뭐냐? 저희는 딱 이제 요거 하나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르신들이 정말 좋은 이제 돌봄 서비스를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거기에 수반되어지는 모든 이 비효율적인 이 시장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 그래서 그런 다양한 프로덕트를 기획하고 개발하고 제공을 하고 네,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방문 요양센터 우리 스마일 시니어의 전기호 팀장님과 함께 제가 요양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15년 경력이 정말 멋지다. 멋집니다. 정말 저절로 스마일이 지어지는데 네. 우리 백세 시니어분들께서도 이걸 보시면서 스마일 짓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랑 같이 마무리 인사를 네네. 해봤으면 좋겠거든요. 네, 연습했습니다. 네, 저희 같이 연습했습니다. 자, 백세 스마일.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다음에 봬요.